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사실 국제 정세가 매우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임진왜란한테 우리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는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이 틈을 그 이용을 해서 당시 여진족의 누라치가 세운 후금이란 나라가 아주 흥기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동북아 그 국제 정세에서는 아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나 이 후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명나라가 허약한 틈을 이용해서 중원 이렇게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금의 세력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니까 명나라도 다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명과 후금과의 국경을 둘러싸고는 이 전투도 벌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니까 명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 조선에 다시 파병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서 명나라군이 참전을 했죠. 우리 너희들이 저 힘들었을 때 우리가 군대를 파견했으니 바로 너희 조선 또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좀 파견을 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가까운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엔군이 파견되잖아요. 한국전쟁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 주도해서 그때 베트남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월남파병이라고 그러죠. 파병을 요청했을 때 우리도 안 갈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하고도 상당히 이제 좀 더 서로 비교되는 장면인데 자 그러면 우리 광해군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그날이 옵니다. 1618년 4월에 명나라에서 조선에 파병을 요청을 해왔고 광해군이 이때 임진왜란한테 참전한 경험도 있고 해서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판단을 했을 때는 명나라는 이제 기울어져가는 나라고 후금은 신흥강국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아, 저 후금하고 우리가 좀 뭔가 대결 국면 맞이했다가는 상당히 우리 조선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선의 방어를 핑계로 이게 좀 차일피일 미루었어요. 그러니까 명은 계속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특히 이제 그 해 4월에 이 무순 지역이 함락되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조선군에 파병을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조선군 총수 이렇게 주로 이제 총을 쏘는 병력을 중심으로 해서 1만 명 규모의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강홍립을 도원수 총사령관으로 삼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강홍립은 원래 무슨 야전에서 활동한 그런 장군 출신이 아니고 바로 이 광해군 직속의 통역관 출신에서 어전 통사 출신이거든요. 이 전투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외교적 영향이 있는 이 강홍립을 총사령관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뭔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광해군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출정하기 전에 광해군이 강홍립을 불러가지고 그 어느 정도 명의 파병 요청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응하지만 향배를 잘 봐서 항복을 해도 좋다라는 이런 밀지를 내렸다라는 게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군 파병 부대는 1618년 9월에 평양을 거쳐 다음에 2월에 바로 이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마침내 당시에 그 후금 군대하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근데 사실은 강홍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소위 수뇌부 몇 명 이외에 다 그 상황은 몰라요. 무조건 저 후금 군대하고 만나면 싸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때 뭐 후금 군은 명나라 군보다 훨씬 숫자는 작았지만 뛰어난 기동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명나라 군에 여러 개 부대가 있으면 첫 번째 한 개 부대를 격파를 하고 다시 다음의 장소에서 다른 부대를 격파하는 그 또 후금 부대는 기마병 중심이니까 상당히 기동력이 뛰어나요.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이제 명군은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되고 이제 조선군하고 만나서는 후금의 그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철기 이 기병들하고 이제 조선군 병력들이 만나서 전투를 수행하고 이때 그 후금군과 조선군이 충돌했던 전투를 심화 전투라고 해요. 이 심화 지역에서 벌인 전투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투를 또 샬르 전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당시에
특별한 그 밀지를 받지 못한 그런 조선군 병력들은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후금군에 맞서서 화살이라든가 조총을 막 발사하면서 이 분전을 해요. 특히 이때 아주 주도적으로 이제 나섰던 인물이 선천군수로 있었던 김응하라는 장수였는데, 이 김응하라는 장수는 바로 이제 철기를 앞세운 후금군에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 그 죽기 직전까지 막 싸워요. 특히 김응하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죽음의 순간에까지 무수한 적을 배워서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칼을 놓지 않아 후금에서조차 경의를 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해군 또 이 김응하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정말 이런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다 해서 그를 추모하는 사당을 짓게 하고 충렬록이라는 책을 지어서까지 널리 배포하면서 이 김응하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충절의 상징으로도 기억이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해군의 밀지를 받았던 강홍립 역시 광해군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전투를 하다가 바로 후금군 진영에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고 우리 국왕께서는 후금 그 귀하의 나라하고 전쟁할 뜻이 없다. 그러니까 후금군의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조선군이 그 서로 이제 막 그야말로 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후금 군대의 목표도 지금 명나라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조선군이 후금과 요즘으로 치면 화해 관계, 그 서로 협상하고 이러면 부담이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우리 강홍립 장군은 나중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어요. 어떻게 그 장수가 바로 저 오랑캐 나라 장군에게 투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전투다운 전투도 싸우지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강홍립 장군은 우리나라가 너희들과 본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겠는가,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부득이했다, 우리가 이제 명나라 입장 우리 임진왜란한테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것이지만 우리가 전쟁할 뜻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후금 지역 군영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홍립이라는 장군은 환영을 했죠. 그리고 이 광해군 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강홍립이 그렇게 조정에서는 욕 얻어먹어요. 완전 욕바가지가 돼요. 어떻게 장군이 저랬느냐. 그랬을 때 광해군은 이 강홍립과 그의 가족을 끝까지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 사실 강홍립 장군도 상당히 운명적으로 나중에 정묘호란 때는 그 후금군의 선봉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도 가능하면 조선군과 후금의 어떤 협상을 유도하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강홍립이라는 인물을 좀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분위기 싸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정치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송시열과 같은 인물은 아예 정기를 강로전, 우리말로 풀이하면 저 강오랑캐놈 정기, 이런 식으로 아주 당대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재조명되는. 그래서 광해군은 그래도 이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한 또 능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외교에서 얻은 그런 점수, 그리고 이 초반의 개혁 정치에서 얻은 또 이런 점수를 너무 지나친 독선 정치와 무리한 토목공사, 궁궐 조성으로 거의 결과적으로 까먹어버린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광해군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조 반정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그 초래하게 되는 그런 또 왕이 되게 되는 거죠.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전에도 광해군이 상당히 불안했던 모습이 여러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광해군은 항상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사람을 시켜 찾게 하여 찾지 못하면 기뻐하고 찾으면 기뻐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변이 있을까 염려를 해서 몸 숨기기를 연습한 것이에요. 본인도 워낙 반대 세력 많이 이제 양산시켜 놓으니까 불안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궁궐 내에서 이렇게 막 스스로 몸을 숨기는 그런 연습했고, 그리고 이런 광해군의 폭정에 뭐 이런 좀 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은 대북의 아주 그 측근 세력, 대표적으로 이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일홍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고령이었지만 어떻게든 광해군이라는 인물의 정신적 지주였다라는 점에서 또 그야말로 서인 세력에서는 가장 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지적하라면 이 상궁 출신의 인물이 있어요. 김계똥이라고도 불렸고 김계시라고 하는데요. 시자를 한자로 쓰면 시체 시자의 쌀미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똥이다 해서 김계똥이라고 하는데 이 김상궁이에요. 김상궁은 이름이 계시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는데 아주 흉악했던 인물이었고 계교가 많았다. 광해군은 옛 시녀로서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갑자기 광해군의 뭐 사랑을 얻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광해군과도 뭔가 이 좀 부적절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묘사를 했고, 이제까지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이 김계똥이라는 인물은 미모위협이에요. 한때 우리 정말 장금이로 유명했던 이영애 씨가 소공이라는 드라마에서 김계똥으로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 기록으로는 용모가 피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런 김계시라는 인물이 마치 연산군 때 장녹수가 국정농단을 하듯이 아주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 1623년 3월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그 반정 세력들의 주역이 바로 나중에 인조가 되는 능양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반정하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중종 반정 때는 직접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인조 반정 때는 능양군, 즉 인조가 직접 반정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최고의 결재권자가 누구냐면 인목대비, 바로 소공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돼요. 옥세를 전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옥세를 받으러 갔을 때 인목대비가 상당히 분노를 표시하면서 나는 저들의 목을 잘라 그 영령에게 제사 지내고 싶다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저 광해군이 나는 처형해야 내가 옥세를 주겠다. 이게 인조가 겨우 그래도 뭐 요즘 표현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 연산군도 그렇고 아무리 폭군이라도 바로 처형은 하지 않습니다. 유배를 보냈지. 그렇게 해서 겨우 말려서 결국 옥세를 전해받는 그 내용이 인조실록에도 나오고요. 인목대비는 내가 이렇게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날을 기다렸다. 쾌히 원수를 갖고 싶다. 그러면서 광해군의 실정을 쫙 이야기합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과 아우를 살해하고 조카들을 모조리 죽였으며 서모, 자신이죠. 자신을 때려 죽이려까지 하였다. 바로 이 인조반정의 주요 명분의 첫 번째, 폐모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폐모살제에 반대하는 이런 많은 그 신하들에 대해서 큰 옥사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죽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두 번째 명분일 수도 있는데요. 민가 수천호를 철거시키고 궁궐을 창건하는 데 있어 토목공사의 일이 1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 광해군의 이전 폐출 원인 두 번째,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이 백성들, 이 민생을 상당히 힘들게 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은 우리가 이 광해군 평가할 때 긍정적 요소로 보긴 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바로 이 오랑캐 나라인 후궁과 외교관계를 맺고 우리의 전통무방국인 명나라를 배신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이 배은망덕한 행위다.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선왕께서 40년간 보위에 계시면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시며 평생에 한 번도 서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으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광해는 이런 은덕을 저버리고 이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하친하였다. 광해군의 실리외교정책이 이거는 완전 국제적인 배신행이다. 이렇게 세 가지 큰 이유를 들면서 결과적으로 인조반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폐위당했지만 바로 처형은 안 시켜요.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유배 가냐 하면 처음에는 강화도에 유배 갔다가 그러다가 유배지를 옮겨요. 연산군의 유배지이기도 했던 교동도로 옮겼다가 최후에는 제주도에 유배되어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 끝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도 좀 짠한데요. 광해군 가족들이 다 유배를 갔어요. 유배지에서 그
아들 폐쇄자는 땅굴을 파고 탈출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 스스로 자결하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도 자결을 하고 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부인도 바로 그 직후에 죽게 돼요.